자, 문제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이 일 후에라고 해서 이제 구장이 시작됩니다. 이 일 후에가 이제 네 달이 경과된 시점입니다. 4개월간이 걸렸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바로 문제를 듣게 됩니다. 이 에스라가. 기존의 1차 귀환자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문제를 딱 듣게 되는 거죠.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 에스라 앞에 스룹바벨하고 예수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예수아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지도층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뚝이 무너듯이 그냥 트렌드가 된 거예요. 하나 유행인 거예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유행이 돼버린 겁니다.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국제 결혼이 뭐 나쁘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예, 단순히 결혼 문제로 보면 안 되고요. 9장 1절에 보십시오. 9장에 보시면, 가나안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모세 오경에 보면요, 절대로 그 가나안, 너희 자녀를 가나안 사람에게 주지 말라라고 언급이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끝에 맨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는. 이 가정한 일은 밑줄 그으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의 패턴은요, 구약에서 계속 등장하는 우상숭배와 관련된 말을 책망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의 말이 가정한 일을 행하여 할 때 저 말입니다. 계속 저 말을 하는 겁니다.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래서 우상숭배를 지금 딱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그 방금 이 방백한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솔로몬 사건을 바로 딱 떠올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에스라 느헤미야 책은요, 종합판입니다. 종합판. 완전 진짜 문제집 것 같은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구약이 다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앞에 우리가 학습했던 게 제대로 학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역사를 배우는 겁니까? 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전도서의 해아래는 해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거야. 계속. 그러면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지. 다시는 그런 실수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 솔로몬의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우상숭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1대왕이 누굽니까? 북하고 남유다 1대왕이 르호보암이라는 거죠. 그 르호보암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암몬 사람 나아마요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그게 뭘 얘기해 줍니까? 이 우상숭배라는 거. 보세요. 저기, 솔로몬이 그 암몬의 우상 몰래 지금 절을 하고 있잖아요.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요, 지금 우상숭배에 딱 떠오르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또 멸망이네. 우리가 지금 포로가 왔다가 귀환한 지가 지금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또 멸망당하고 또 포로 간다 하니까 막 이제 식은땀이 줄줄줄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들어오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집안에 어떤 여자가 들어오느냐. 기독교 며느리가 들어오면 막 새벽마다 막 사단아 물러가라 막 부르짖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막 시어머니가 막 예수 교회 와 있고 막 이러잖아요. 영적 전투의 핵심은 여성입니다. 여자가 이 집안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좋은 집안도 그 집안에 아달랴 같은 이세벨의 딸이 딱 들어오면 다윗의 그 집안의 씨를 다 말려버리잖아요. 나중에 그게 지금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에스라는요, 이혼하는 것도 나쁜데 더 문제는 들어온 이방 여인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잃고 우상 숭배로 그냥 들어가는 그 코스를 보기 때문에 바로 선제적 대응을 합니다. 지금 이래서. 그래서 우상 숭배 하는 것도 아니야. 바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갔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사전 예방 차원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말라기에 보면요. 그리고 우상숭배 외에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게 조강지처를, 원래 있던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게 말라기에 지금 나옵니다. 보세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하는 것을 미워하느라.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면. 말라기가 그 시대거든요. 지금 이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입니다. 그게 트렌드라는 거예요. 조강지처 버리고 새로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이게 패턴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 도착과 함께 막 옷을 찢고 지금 겉옷뿐만 아니고 뭐 속옷까지 찢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여독도 지금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금 회개기도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오자마자 지금 저런 문제를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할 시간 자체도 없는 겁니다. 지금 바로 저 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 멸망이다. 큰일 났다. 지금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현장감있게 제가 해설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일단 먼저 에스라가 9장 6절부터 한번 보는데요. 일단 우리 죄를 먼저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죄를 지은 우리 조상들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하나씩 얘기해 줍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죄악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포로기까지 가서 칼에 망하고 부끄럽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다 퍼지는 것처럼 지금 이혼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또 어떤 심판이 올지 몰라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잠시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예, 이게 비유가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우리가 텐트를 칠 때 어떻게 칩니까? 텐트를 딱 치면 땅에 못을 딱 박잖아요. 그 못에 의지해서 텐트들이 다 지탱을 하잖아요. 그 지금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 하에서 겨우 이제 한숨 돌리고 기반을 형성하려고 했는데 또 무너질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예, 버려두지 않고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쳐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쳐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할 말이 없다라는, 이제 내가 할 말이 없다라는. 들어보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구할 때가 아니라 지금 잘못 섞이면 다 망한다는 겁니다. 잘못 섞이면 다 망한다 너희들. 다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원래 죄값으로 보면 우리가 모두 죽여야 되는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의 죄의 형벌을 가볍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좀 남겨주셨다라는 거죠. 그 남겨준 사람들이 계명을 어기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진노를 이제는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예, 일반 사람도 아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 먼 길을 온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랬으면 거기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 걸고 그렇게 4개월간 온 사람들이에요. 그 1차 때 그런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